세종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75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백일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백일장은 2021 한글의 짓다, 한글 사랑의 처음을 짓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세종대왕과 세종시, 한글을 주제로 운문 또는 산문 출품 접수를 받았습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몸에 그리는 한글 스티커와 손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등 어린이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